솔직히 말하는 목소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평소대로 이렇게 말하면 한 40에서 60dB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속삭 끓였던 이유는요, 2022년 7월 중국의 연구진은 소리로 통증을 감소시키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사이언스에 발표를 했거든요. 사람은 뭐 괴로울 때 노래를 듣거나 노래를 부르죠.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에 솔로인 여러분을 위해 만든 이 영상 혹시 기억하시나요? 솔로인 분들은 크리스마스에 즐거운 노래가 아니라 슬픈 노래를 들으라고 여러분한테 권장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아일랜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슬플 때 슬픈 노래를 들어야 야, 나 같은 사람이 많구나 하면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220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슬픈 음악을 들으면 누군가와 내 고통을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효과를 가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거의 사람들은 음악이 가지는 진통의 효과를 어느 정도 경험적으로 느끼신 적이 있어요.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평소에 뭐 자존감이라던가 아니면 뭐 자신감이 약해질 때, 약해진다는 표현이 맞나? 아무튼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가수인 아이명의 하루노이를 자주 듣습니다. 제 컬러링도 하루노이예요. 잠깐 들어보시면 힘이 나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아직까지는 심리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 혹은 임상적인 추정밖에 되지 않았어요. 소리가 통증을 감소시키는지 제대로 밝혀내지는 못했죠. 하지만 중국 과학기술대 연구진은 이 결과를 입증해냈어요. 연구진은요, 발에 염증이 있어서 아픈 쥐한테 클래식 음악, 또 불협화음을 재배열한 음악, 그리고 백색 소음을 들려주고 이 소리들을 이런 배경음보다 5dB, 10dB, 15dB, 20dB 높게 설정하였어요. 어떤 식으로 실험했냐? 사실 요 논문 원문 보시면요, 진짜 복잡하거든요. 솔직히 실험 방법을 논문에서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도 이해 못해서 또 그런 어려운 용어들이랑 방법들이 가득한데 딱 이 영상 하나면 이해됩니다. 아픈 쥐를 위에 올려놓고 밑에서 소리를 가해서 뇌신호를 보는 거죠. 뇌의 여러 부위들의 신호를 봄으로써 소리를 가했을 때 신호가 어떤 루트로 가는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도 알 수 있죠. 소리를 가했을 때 뇌에서 칼슘이온 같은 것들이 얼마나 생기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놀랍게도요, 10에서 한 20dB 정도는 통증 완화에 영향이 없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종류의 음악인지와 관련 없이 제가 이렇게 속삭이는 정도의 음량인 5dB 정도에서 통증 완화 효과가 있었습니다. 즉, 통증 완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음악의 종류가 아니라 음악의 크기였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소리가 통증을 완화했을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소리를 들었을 때 뇌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알아야 됩니다. 연구진은 이 그림에서처럼 뇌에다가 형광단백질을 넣고 신호에 따른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신호를 줬을 때 어디로 신호가 흐르고 또 뇌의 각 영역들이 어떤 관계를 서로 가지는지 밝혀내기 위함입니다. 보통 뇌의 중심에는 시상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시상은 감각을 전달하기 전에 감각의 자극을 중개하는 중개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극을 받으면요, 그 자극들은 여기 대뇌피질로 가기 전에 시상으로 먼저 가요. 그리고 우리 뇌에는요, 소리를 인식하는 청각피질이란 영역이 있대요. 보시다시피 그 과정과 논리가 역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청각피질이 소리 정보를 인식해요. 그리고 그 정보를 시상으로 되돌려보내요. 그런데 특정 볼륨의 소리는요, 뉴런의 활동을 감소시켜요. 즉 신호가 빨리 안 가요. 따라서 통증이 완화돼요. 일부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카페라던가 뭐 도서관의 백색 소음이 집중이 잘 되는 것은 이와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요? 물론 확실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 결과는 설치류인 쥐에게 행해진 것이고, 쥐의 뇌와 청각기관이 인간과 다소 다름을 감안을 한다면 인간에게 있어서는 뭐 소리의 크기라던가 아니면 뭐 조건들이 달라질 것이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아시다시피 쥐는 뭐 단어라던가 문장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인간은 노래의 의미와 뜻을 이해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단순히 소리의 크기뿐 아니라 노래의 종류, 그리고 뭐 가사 이런 것들도 영향을 분명히 줄 것이라고 저는 경험적으로 확신해요. 이 연구가 어떻게 사람의 통증을 줄여줄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연구진의 표현을 빌리면요, 고통을 통제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아쉽지만 정확히 쥐한테 어떤 소리를 들려줬는지는 발표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을 완화시키는 소리는 저희가 들을 수 없지만 여러분이 기분 좋아진 소리를 들으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